안녕하세요. 건반어성 1학년 2학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과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아직 안 드렸지만, 화성법 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이제 아래 나온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한다면 병행 5도, 병행 8도가 생기겠죠. 병행이 뭐냐면, 두 성부 사이에 완전한 5도나 완전 8도가 두개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합니다. 완전 8도 병행, 그리고 완전 5도 병행도 있죠. 화성법 시간에 병행 5도, 병행 8도가 이제 허용이 안 됐던 이유는 성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반화성은 건반 악기로 이루어지고 하나의 악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화성법처럼 네 개의 독립된 성부 마치 사성 합창을 하듯이 취급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아니고 건반화성은 그냥 악기 하나로 치는 거였기 때문에 병행이 그렇게 철저히 지켜질 필요는 없습니다. 병행을 피하는 것이 그렇게 철저히 지켜질 필요는 없습니다. 20번 곡에서도 여기 주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좀 번역체다 보니까 좀 말이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제 오선지상에서 화성법을 하는 학생에게는 이런 병행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건반화성 할 때는 그렇게까지 이거를 주지시켜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 과잉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교재마다 이제 병행에 대한 스탠스가 좀 다른데 입장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쓴이 교재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행 5도 같은 거를 피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손을 꼬아가면서 연주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이거는 통주점을 연주하는 이제 예비 연습 시간으로 이제 건반성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주점의 전통을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챔발로나 오르간, 특히 챔발로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했던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그런 연주법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병행 같은 건 어차피 들리지도 않았겠죠.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한점 넘어가서 G 메이저로 같은 연습들을 해볼게요. 메이저는 조표가 샵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F샵, F에는 무조건 샵이 붙죠. 그래서 특별한 표시가 없어도 D 메이저 코드에는 레, 파샵, 라라고 연주를 합니다. 33번 한번 볼게요. C 메이저 코드, G 메이저 코드, D 메이저 코드가 두 박자 동안 있고 오른손은 라에서 파로 움직이죠. 오른손 움직이면 화음도 바뀔까요? 의외로 이걸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우리 화음이 바뀌는 기준은 뭐라 그랬죠?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 위에 있거나 없는 숫자를 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셋째 박, 넷째 박은 그대로 D 메이저 코드를 계속 치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만 바뀌면 돼요. 37번 보면 둘째 박에 오른손이 움직이죠? 움직이건 말건
그냥 한 박자 동안 E 마이너 코드를 치면 됩니다. 이때 오른손에 미래도 할때 레는 비어성음이죠. 네, 비어성음의 종류로 패싱 톤이죠. 경과음이라고도 하고 지나가는 음이라고도 해요. 선생님, 베이스 음에 따라 하음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베이스 음이 도시라 이렇게 되니까 C 메이저 코드, B 마이너 코드, A 마이너 코드 뭐 이렇게 쳐야 되나요? 띵띵띵. 이것도 숫자 저음이에요. 베이스 음에 따라 하음이 바뀌는데, 그러면은 모든 8분음표가 하음이 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과음들이 많은 경우에는 하음이 그 경과음마다 다 붙지 않죠. 이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끊어놔요. 이 경우에는 이 화음, 첫 박자, 첫 음, 이 마디 첫 음에 있는 이 화음이 유지된다라는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 솔, 미, 도 하는데 솔, C 메이저 코드 쭉 가는 거죠. 여기도 도, C 메이저 코드를 C에서도 C 메이저 코드를 유지해라 이 표시예요. 이 3, 이거는 이제 주석 3을 뜻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3, 이거는 무시하고 이 짝대기 표시만 보세요. 테너토가 아니라 이 음은 화음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39번은 A 버전이 있고 B 버전이 있어요. A로 쳐보고 그 다음에 B로 쳐볼게요. 두 버전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는 짝대기가 없고 하나는 짝대기가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화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44번 어떻게 칠까요? 네 박자 동안 같은 화음. 그래서 가만히 오른손은 가만히 있고 멜로디 소프라노 멜로디만 움직여도 되고 좀 많이 이면 좀 올라가는 동안 내성도 약간 위치를 바꿔서 같이 올라가줘도 좋죠. 맞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 따라 하세요. 51번. 목가주마디의 베이스는 쉼표죠. 근데 오른손 솔시. 솔시니까 솔시를 1도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오른손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손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왼손이 베이스가 쉼표이기 때문에 쉼표면은 베이스가 무슨 화음을 뜻하는지를 아무것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화음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더 맞습니다. 같은 원리로 D 메이저도 칠수 있습니다. 58번. 왼손이 화음이 바뀌는 시점에서 오른손도 화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오른손은 리듬이 다르죠? 어떻게 치겠습니까? 화음은 표현은 해줘야 돼요. 59번 둘째 마디. 짝대기 표시 없죠? 화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64번 마지막 마디.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선행음이라는 비화성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화음에 맞춰서 치고
레만 소프라노만 혼자 선행음을 하면 돼요. 화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물론 앞에 연습곡들도 다 쳐보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실제 곡들 46부터 51까지 쳐보는 겁니다. 46도 보카츠마 뒤에 쉼표가 있죠? 쉼표에는 소프라노 멜로디 단선으로만 잠깐 연주를 하면 됩니다. 이제 또 연습곡 다 연습하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 악곡들 72부터 77까지 다 연주하시기 바랍니다.